맞아. 근데 어울리긴 잘 어울려요. 이런 이 형편에서는 나는 홍조밖에 없어. 나는 홍조밖에 없어. 아우. 아우. 무서봐, 무서봐. 그래도 남자답게 어머니 술 한잔 먹을 때 좀 기분 좋게 먹는 거지. 흥흥흥흥신 어리 새치가. 보통의 남자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될 놈이라니까. 이제 근성. 맞지? 어머니 무슨 대쪽 같은 성격. 어머니가 개쪽하자. 무명이야 이마. 어머 개쪽 같은 인물. 아, 술 한잔 들어가니까. 어머니 얼마나 지금 얼마나 속이 나가셨으면. 어? 아유 이제 점점이 어머니 개쪽 같은. 대대쪽. 가수라면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노래를 불러봐. 지금 하이 기타 했어요. 이게 대박인데 이게. 띵띵띵띵 띠리링 띠리링 아, 박서방 사라졌네. 박서방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머, 머리 알지 못해요. 한 명이 모르겠어요. 젓가락을 왜 들고 있는데요? 아, 아유, 좋다. 술 먹은 맛 나네. 노래를 많이 아시네. 술 맛 나네. 근데 몰라, 이 노래. 맞네, 잘 모르겠어. 나 공부만 했다, 이거. 47대 했습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뭐. 기분 좋게 노래도 부르고, 한 잔도 먹고 하니까. 한번 고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초단, 뭐 청단 하는 그거 아닙니까? 아, 잘 못하나 보다. 아, 나 고수분 난 잘 못하는데.